잘 들었어요. 네. 이 노래 제목이 싱어송. 예, 싱어송. 아, 그래요. 참 한 가지만 잘해도 모든 분들이 네. 부러워하거든요. 노래만 잘해도. 근데 하모니카도 잘 불고 또 기타도 잘 치고 작은 체구에 재주가 너무 많아. 그죠? 이게 신기한 게 예. 심화 과정이 그러니까 이걸 잘하든가 이걸 아주 잘하든가 이걸 아주 잘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예. 다 조금씩만. 조금씩만? 네, 다 조금씩만. 그래요. 우리 코미디언들도 마찬가지예요. 예, 예. 코미디언들도 이것저것 다 소화를 해야 예, 감독님이 역할을 준단 말이에요. 아. 응?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야 돼요. 예, 예. 근데 이제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네. 우리 장민준 씨는 고 김광석 씨의 팬이었다는 얘기가 맞아요? 예, 그 광팬이었고요. 그리고 김광석 씨 그 다시 부르기라는 그 대회가 있습니다. 아하. 예, 예. 거기 나가서 상도 받고. 아이고, 김광석 씨 노래 불러가지고 상 탔구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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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유, 축하해요. 예. 그래요. 사실 젊은 나이에 많은 팬을 남기고 저기로 간 그런 참 실력파들이 많죠. 예. 뭐 김현식, 김광석 많은 가수들이 있고. 예, 맞습니다. 또 우리들도 좋아했던 그 옛날 하수영 씨나 또는 뭐 아유, 그 정말 많은 가수들이 배호 씨도 그렇고요. 예.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어.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정말 그립습니다. 네. 예. 자, 첫 곡은 싱어송 이렇게 악기 연주하면서 했고요. 두 네. 번째 곡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? 제 애창곡 사랑했지만 준비했습니다. 어유, 그래요. 김광석 씨가 또 생각날 수 있는 노래네요. 예, 예,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예, 맞습니다. 악기 내려놓고 예. 예, 다음 노래 준비 좀 해주세요. 예, 무거워가지고요. 예. 어깨 막 나갈 뻔했는데 감사합니다. 내려놓게 해주셔서. 그래요, 그래요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예, 장민준 씨가 본인 노래도 있지만. 여러분이 좋아하시던 김광석 씨가 남긴 노래를 또 준비했다고 하니까요. 들어주시고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장민준 씨 계속 수고 좀 해주세요.